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배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옷을 담벼락도 장구하려면 배우의 버팀목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살기 위해서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져서 받들어주는 사람을 빼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아말렉이라는 가나안 족속에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는 군대장이 군인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그 전쟁터에 내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일대 접전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그 장면을 산 꼭대기에서 내다보고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아말렉이 수적으로도 월등하고 잘 무장된 군인들인데 뒤로 물러가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팔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그만 팔을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힘이 잃어지고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이 아말렉과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종종 모세를 돕기 위해서 모세의 형인 아말렉과 훌이 힘을 썼는데 그 자리에서는 굵은 바위 돌을 하나 굴러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 옆에 팔 하나는 훌이 들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자루. 손, 팔을 헤아지도록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생각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희한한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아말렉의 전쟁에 질 이유가 없는데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뒤에 도와주는 올바른 백이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취월장 성공을 합니다. 저 사람은 튼튼한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에 올 때 방어 시스템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방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어 시스템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소화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느니 이는 너희 손에 계시니가 사사에 있는 자는 크심이라 하더라. 우리 속에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이긴 예수님이 지키고 있으니 방어 시스템 치고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금방 중에 예수 없이 나는 스스로 승리하고 살 수 있다. 그러고 나는 사람은 백전패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훌륭한 군사는 평상시에 전쟁을 잘 준비하는 군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도 잘 감당하고 적이 공격에 올 때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에서 조종한 영적인 성령이 계시고 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백이고 안 보이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파괴적인 빼기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과 배후의 힘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의 백은 이름 백이다. 다윗이 말은 하나님을 알라 블레셋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블레셋과 골리앗 다윗과 야훼 하나님의 상상대를 보면 나고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 공중의 새의 땅의 절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야훼께 소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고 간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빠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지셨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코를 골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정색을 하시고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그만 쳐라. 왜 사람들 생각에 파도가 뭐 사람인가 파도 보고서 뭐 말을 하고 바람 보고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파도로 요란스럽게 치는 것은 백은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에 빠져 죽이게 되려고 파도를 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로 봤지만 예수님은 백이가 저 물의 파도는 백이라 백이 물을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파도도 그 예수님이 그 빼긴 마귀를 꾸짖으니까 혼비백산에서 돌아오고 바람이 즉시로 물도 즉시로 정지해졌어요. 서서히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도 서서히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저 흔들고 있다가 마귀가 손을 놔보니까 물은 그대로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은 그대로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겁이 나냐? 이 제자들이 희한하다. 어디 물과 파도도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주무시다 순식간에 깨어나서 바닷물을 잠잠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꾸짖는 것은 여러분 산 사람 보고 꾸짖지 죽은 사람 보고 이 나쁜 자식아 잘 뛰어졌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가만 안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라 이런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지금 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 바람 배후에 있는 빼게임이 마귀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움이 가득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전쟁에 나와서 적군이 아무리 많고 무장을 잘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도 너희들을 뒤에서 밀어주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훈을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구체적인 지침도 일러주었는데 싸움 때 가까이 갔을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참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또 책임자들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거하노라. 같이 징병해서 전쟁하러 나왔는데 두려워서 볼 때는 아이고 좀 어찌하고
젊은 죽겠는데 우리 군대 수가 적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군대는 집에 돌아가라. 그 두려움이 같이 싸우는 동료들의 마음에 용기를 뺏어버린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다른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싸울 힘을 잃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한 사람이 천을 돕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나갈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런 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전쟁에 나는데 저를 데리고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찍어오느라, 조용히 이리 가라, 조용히 저리 가라, 전부 이름이 조용히이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과 전쟁을 갈 때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북한 짐승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원자탄을 만들고 수소탄을 만들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그걸 텔레비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두려우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신앙상담 오는 신앙상담자를 만나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어째야 될까요? 미국에 가 우리 아들 딸들이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당장 전쟁이 터지면 죽을 것인데 한국에 붙어있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 와서 우리에게 붙어서 한다고 우리가 더 괴로울 일이 없으니 아버지 어머니 빨리 미국으로 오세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함으로 우리 부부가 좀 두려움이 생겨서 급한 진보단에 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뒤집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이려면 죽지. 왜 내 곁에 와서 내게 가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남은 말이란 듣고 나면 깨끗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기는 무슨 무기를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무시무시한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뒤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일이 보고 정일아
까불지 마라. 한 대 맞고 싶네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배후의 세력인 악의 사탄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처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증서를 제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지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장, 우리를 괴롭히는 문서들, 환경, 이것을 다 접수해가지고서 면해버리고 우리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구원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 배후의 세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십자가 갈보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어린아이에서 죽을 때까지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로 정리해서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처지에서 죄를 속하시고 의로 계시고 우리가 보지 않은 배후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예수님이 당신의 채찍을 맞도록 등을 내놓고 갈비뼈가 나오도록 얻어맞은 우리 죄를 병을 다 청산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안 봐도 우리의 기적이 되시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에서 매달려 죽으신 모습은 저주를 제하듯이 우리 종종 너무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 꼭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저주를 제하시고 실패를 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 믿습니다. 성공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축복을 주신 것이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보지 않았지만 백으로서 압도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백으로서 십자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그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죽으시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백이 되어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해 주는 백이 있고 거룩해 주는 백이 있고 병을 낫게 하는 백이 있고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백이 있고 죽어도 부활하는 백이 있어. 여러분 보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백하면서 죽는다는데 그 백은 헛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한 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백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백이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 때도 마음을 든든하게 살아야 될 것은 다 무너져가는 담벼락을 뒤에 받쳐놓고 그대로 내가도 두더라도 집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단을 나무들로 고아놓는 것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아놓기 때문에 그는 견디내는 것입니다.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백이 여러분은 뒤에 밀고 있는지 제가 내려다보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훌륭한 백을 세워놨다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뒤를 바치고 있으니 이깁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스무 하루 동안 다니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스무 하루 만에 하나님의 되게 힘 있는 천사인 미카엘이 내려와서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다니엘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궁의 군주 바사 왕궁의 군주는 눈에 안 보이는 바사 왕궁을 뒤에서 다스리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궁의 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궁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궁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보세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는 게 기도한 게 하나님이 대사 전사를 불러가지고서 이 응답을 갖다 주라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귀가 스무 하루를 나갔다 밀고 땡기고 그러나 최고 권세 있는 미카엘 천사가 와서 주와 길주여 믿겨 그래서 길을 튀어서 응답이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마귀가 막고 오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응답을 줍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죄만 지은 사람인데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 아무래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도 십자가가 나의 보혈로 씻어주었다. 우리가 마귀에게 대결해서 이길 힘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이기게 할 조건을 다 허락해 놓았으니 춤추어도 놀랄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배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얻어맞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간 그 장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배후에 와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냥 이해해서 난다고.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할 때 마귀가 남편의 마음 속에 분노한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남편 그 아내가 이유 없이 싸운다고 화를 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들어보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습니다. 마귀가 들어앉아있어요.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생활에 마귀가 들어왔다 나왔다 출입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감사하는 아주 단순한 여러분 주문이 그 말씀이 보배에 뵌 것입니다. 저는 출전하게나 시간이 있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마귀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마귀가 나가면 기쁘고 들어오면 불평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내 마귀는 아예 근처 오지 마라. 예수님 이름을 위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집회했는데 마사지를 받았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지부도 하고 해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한 사람이 무슨 중구렁이 소리를 쳐 하면서 마사지하게 미친놈이 왔구나. 건강한 사람이 무슨 자꾸 속을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심연한 물가 아래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쏟으시고 그래서 내가 따라서 내 영혼을 쏟으시고 내 뭐 그다음 뭐지요? 그래 내가 같이 외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유 선생님 어떻게 성경을 다 압니까? 내 성경만 안 다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 사람 아주 기분 좋게 그날 일하고 서비스료도 좀 더 받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 생활에도 언제나 마귀가 들어왔다가 제껴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시겠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화나는 일이 생기는데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우리는 우리가 분을 내고 분을 품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결국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눈에 안 보이는 제3자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의 기도를 하면 마귀를 억압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있지요. 그게 뺑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 등지에 빼기, 기도의 빼기 저장되어 있어요. 그 기도의 빼기 제가 일하는데 저장되어 있다 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바빠서 기도 못할 때에도 그 기도가 빼기 되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우에서 기도를 하면 마귀를 억압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너희 각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저축을 해놓을 테니까 가서 성공적인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형제가 되든지 부모 자식가 되든지 친구지네 멀리 갔다 오게 되면 몸으로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기도는 따라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저장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선생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혀로와 유에 쌓인다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하는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평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기도가 나의 주위에 담벼락을 이루어 군복을 입혀주는 거죠. 그가 내가 마귀와 싸우는데 이기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를 도와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배우세력이 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무엇인지 하면 잘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하심을 얻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안은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 크며 진실로 너희의 눈에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패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와 하늘에 저축이 되어 있고 일할 때 필요합니까? 저축이 풀어주시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마귀의 나라에서 여러분 묶여있으면 일할 때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놈을 배 일어나고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파탄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배움의 힘이 되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배우고 있어요. 성령이 백입니다. 성령이 굉장한 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백으로서 뒤에 있으면서 여러분 일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손에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당신으로 우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오래 끄어서 죄송합니다. 성찬을 안 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로 끝이겠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만듭니다. 둘째는 나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셋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과 대인관계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있지요?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둘째, 나는 미래가 없다. 나는 끝장났다. 그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간을 한 사람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므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통하여 마귀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부터 생각을 지키라 했으니 생각에 마귀가 도둑질로 줄이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